네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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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가 헌터팡이 하자마자 지금 쳐다보셔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내장이 막히 튀어나와 있는 게를 잡아서 먹으면 차!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집 앞에 근본 해루질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인트로부터 개 록 같은 물개 같은 거 보여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오늘 잡을 거는 가시투성 어리기란 녀석인데 이 개는 특이하게 배때기의 내장을 불룩하게 달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기한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 슈퍼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뒤쪽으로 잡으러 물에 뛰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뒤져요. 레츠 고. 자, 일단 포치 리발르기 쳐봐. 아하, 진짜 개 아프네, 리발. 오늘 좀 특이한 게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오른손으로 해루질하고 왼손으로 카메라를 드는데 오늘은 손을 바꿨습니다. 손을 바꾼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노란 장갑이 왼손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은 제가 하도 쳐대가지고 계속 찢어졌어요. 어쨌든 뭘 해서 찢어졌는지 여러분은 상상에 맡길게요. 자, 여러분 여기 레산 보이시죠? 자, 저기 밑에 잠시만요. 아하, 너무 작다 이거. 아이씨, 내 친구 은선이 것만 하네. 어, 레산! 이 녀석은 근데 방금 누가 한번 잡았다가 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레삼을 잡으면은 물을 쫙 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굳어있지 않고 펴져있는데 얘는 지금 애초에 굳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해루질을 하려고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작아서 낮은 개체 같습니다. 저 멀리 거죠. 자, 요런 돌 밑에 이제 가시투성 어리 개래끼가 붙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 리발. 해루질 가면 다 뒤졌어? 가시투성 어리 레래끼 어디니? 빨리 나와. 나 배고파. 내장 론나 처먹고 싶어. 야, 이거 지금 시즌 지났나? 이 가시투성 어리 개라는 녀석이 시즌이 딱 있거든요. 그 시즌 아니면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돌 좋아. 이런 돌. 이 해루질을 지금 제가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5년 정도 하면은 이런 감이란 게 생깁니다. 어떤 감이 생기냐? 약간 이런 돌 있죠. 사방에 해산물레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는 거. 자, 그런 거를 싹 뒤집으면은 자, 저기 보세요. 벌써 개 롬만한 레삼 한 마리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돌 밑에 들어있을 거예요. 해삼이라도 죽여야지. 구라예요, 여러분. 절대 안 죽여요. 나가라. 이렇게 라오니가 생겼다. 자, 여러분, 말미잘이 있습니다. 자, 요 말미잘이 바닷가에 굉장히 많은데 이 녀석들을 맨손으로 만지면은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시고 요 장갑 낀 손으로만 요렇게 이렇게 만지시면 움츠러듭니다.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야, 이거 난관이다. 미치겠네요. 지금 쫄짱 개르기조차 한 마리 쫄짱 개르기 나왔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해루질 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직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한 마리 올라옵니다, 손에. 구라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구라지롱 진짜 있지롱. 제가 죽인 게 아니라요, 탈피 갑질이에요. 악력 약해요. 저 죽일 수 없거든요. 저 아니에요. 어쨌든 이 파도가 어제 한 1.5m 이상 와가지고 물이 지금 다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생물들도 이 안정화를 찾기 전까지 잘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더 숨어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변명 개씹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럼 가시투성 어리기가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가보긴 할 거예요. 저거 뭐야? 아, 저기 소락 개래끼. 저거 개 귀엽네. 한번 잡아봐. 일로 와 이래끼야. 자, 여러분, 로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라개입니다. 여기 집게 막고 있는 거 보이시 줘버려. 얘네들이 이런 모래바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래바닥 밑에 숨어가지고 붙어있는 거 구라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개로 됐네. 오케이 돌 많이 뭉쳐있는데 이런데 좋아. 이런데 개 쉣다. 진짜 한 마리만. 여답은 롯데떠예요. 이 영상 외당간대로 갈 것 같은데. 문어 같은데? 저기 빨간 거 너무 문어 색깔인데? 잠시만 여기 보이시죠. 잡아 뜯어볼게요 일단. 네, 아무것도 안 뜯겨요. 돌이었거든요. 제 엄지손가락 지금 여기 롯데써요. 안에서 피 철철 나고 있어. 바로 빨아야 돼. 누가? 은혜가. 은혜야, 집에 가면 꼭 빨아줘. 자, 리돌. 아, 오랜만에 생명체를 보는구만. 랄똥 렁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똥성게입니다. 요것도 까면 알이 나오는데 지금 제철이 아니고 한 7월부터가 좀 제철이거든요. 그때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말똥성게와 보라성게가 우리나라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성게인데, 자, 이 말똥성게는 진짜 밤송이처럼 이렇게 짧잖아요. 보라성게 막 크고 막 흉악하게 막 삐죽삐죽 나오네. 걔가 바로 보라성게 미 다 물수제비. 두 번 팀 같다. 자, 이 성게가 이 돌 들면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 무리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돌이었거든요. 들어볼게요. 열어버려. 구라예요. 저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야, 이 돌 롯나 큰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요새 헬스 제가 좀 해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런 거 아시죠? 힘도 좋아져가지고 요새 돌 드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냥 들죠? 자, 움직이는 생명체를 이번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라가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라상리발레키야. 내가 잡았다. 죽였다. 미안해. 살살 잡았는데 제가 뭐냐면 탈피기였습니다. 탈피하고 나서 이 개들이 갑각이 말랑말랑해요. 방금은 정말 억울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 개한테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개야, 진짜 미안해. 다음 생에는 딱딱한 개로 태어나 튀겨 먹어줄게. 자, 오늘 마지막 돌 들어보겠습니다. 열어버려. 진짜 어떻게 쫄짝. 살아있는 거. 물개기 있습니다. 물개기 직원 못 잡았어요.
여기서 또 피 철철 나가지고 은혜가 팔아줘야겠다. 여기까지 장난이었고 이제 렉기스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거기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 성훈아 이거 CG 넣을 수 있냐? 혹시 개 잡는 척하는 개 CG 같은 거 이따 혹시 안 되면 부탁할게. 뭐라고? 월급 더 달라고? 이 쉑 줄게. 아 역시나 저기 불빛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조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시즌이 딱 문어 시즌이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저 한 분 때문에 제 텐션이 아마 무너질 겁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 자, 여러분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저분이 완벽하게 가시면은 텐션 좀 올려볼게요. 자 거의 가셨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 이제 여기 저밖에 없어요. 리발트 늦었어. 자 요거 오케이 뗐다. 잠시만요. 녀석이 한번 빠지면은 절대로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 살 많은 거. 자 요게 뭐냐 군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핏 이렇게 보시면은 삽엽충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석축 오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건데 이 등갑이 엄청 딱딱합니다. 보세요. 펀치 절대 안 부러져요. 제 손이 부러진 것 같은데 리발 롯됐다. 자 이 녀석 어떻게 먹냐. 한번 푹 삶아가지고 이 껍질을 으깨서 뜯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가다 해가지고 처먹어야 되는 그런 해산물이긴 한데 먹으면 맛있음이 다 버려. 옛날에 저거 3마리 까다가 2시간 걸려가지고 절대 안 처먹어요. 이쯤 되면은 지금 한 마리 나와줘야 되거든요. 가시 투성어리 개렛게 어디니? 빨리 나와. 나 외장하드 들어가겠어. 이거 찍으려고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조금 쉬고 바로 왔는데 구라요 죄송해요. 한 달 쉬었어요. 오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새우인가? 색깔이 왜 저래? 보이시나요? 새우? 절대 못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새우들이 겁나 빠르거든요. 지금 눈치챘잖아요. 라삭! 우와 무슨 새우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쨌다 리발레키. 저 새우 새끼 저거 뭐지? 처음 본 새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제가 5년째 오고 있어도 맨날 이렇게 새로운 게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해 리발. 방금 R&B 롯됐다. 거의 휘성 전성기 때였어. 저 아이돌 이렇게 많이 안 좋아했고 가수 휘성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안 되나 옆. 어 아직 안 가셨네.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까 저분 롯됐다. 물에 뛰어들고 싶어요 리발. 전복 같은 녀석을 봤는데 자 보이시죠 여기. 자 됐습니다. 굉장히 전복같이 생겼지만 전복이 아닙니다. 오분작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를 뒤져보면 전복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오분작입니다. 물수제비. 아니 잠깐만 그나저나 내 컨텐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러면은 이 영상은 며칠 뒤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년에 올라가야 돼요 내년에. 잠시만요 지금 한 마리 발견한 것 같은데 저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살짝 있는 거. 하지 개 리쳤네. 여기 이거 집게 같은데 살짝 집게 들고 가볼게요. 야 이거 너무 빡세다. 아 없어졌어요. 야 맞는 것 같았는데. 자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살짝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 희망 하나 잡고 무지성으로 하는 게 해루질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동그랗게 이렇게 뱀처럼 말고 있는데 큰뱀 고둥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안에 고둥이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따보려고 했는데 지금 따지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예 떨어지지가 않네요. 안에 고둥처럼 있다고 하는데 단 한 마리도 지금 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레르지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시기를 놓친 거일 수도 있어서 아마 내년에 다시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 조금 아쉬워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내일도 2시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외장하도로 들어가지 않길 제발 리발 제발 리발 내일발 라삭라삭. 자,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포인트는 어제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가시투성 어리개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오늘 큰 뱀고둥이라도 잡아가자 하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지금 솔창개조차 한 마리도 없고 심지어 이 포인트에는 군소가 진짜 많은 포인트인데 군소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 바다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핑계고요. 가시투성 어리개래끼는 제가 봤을 땐 시기 100% 놓친 것 같아요. 이 리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와 성게 개 크다. 이 성게가 바다 사막화의 주범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라상 리발레키야.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미쳤죠. 이거는 진짜 큰 거예요. 이런 거 까면은 우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니라고 하면은 성게 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알이 아니라 생식소예요. 생식소. 럭나 아니야 럭나가 아니라 럭액. 자, 여러분 저기 맛있는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자 저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분작이 보이시죠? 자 요 녀석이에요. 어이구 어두워졌다. 형체 보이시죠 여러분? 랜턴이 후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다시 확대 줄여버려. 그 오분작이 뭔가 좀 이름이 이상하죠? 오분만 쓰는 작이 약간 그 탱가 같은 느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없는 오
와 시도를 뭐 뒤집어냈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터빵 영상 최초로 컨텐츠를 즉석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컨텐츠가 뭐냐 바로 군부와 큰 뱀고동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근데 정말 웃긴 게 어제 갔던 포인트에는 큰 뱀고동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군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군부를 먼저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뒤졌어. 사벽 충내기야. 죄송해요 여러분, 컨텐츠 바꿔서 가치투성 어리게는 내년에 진짜 성공할게요. 근데 또 이렇게 군부 많았다고 이 일을 하면은 또 군부 안 나온다? 이거 봐 없잖아. 아까는 한눈에 다 보였는데 지금 한 마리도 없지? 이럴 줄 알았어. 이 령신 같은 바다. 는 구라지 군부론 나만 령신 같은 건 바로 나야. 바다는 나의 보배 리발 바로 따먹어. 자 여러분 군부 널렸습니다. 여기 옆에 바로 또 한 마리 있죠? 그리고 얘는 한번 건들고 떼면은 정말 떼기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있거든요. 요 두 손으로 해가지고 매직 핑거 다 요렇게 따는 겁니다. 매직 핑거 리쳤다 발음. 야 이번 이거 포치 이거 못 쓸 줄 알았는데 고맙다 이 포치 랭끼야. 들어가라. 얘 큽니다. 얘 얘 얘 얘 얘. 자 이런 애들도 두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매직 핑거 바로 쳐올려야 돼. 에야 야 이 정도 군부면 엄청 큰데. 이게 군부도 막 털군부 검은군부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 딱 보니까 붉은 계열이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종류는 피비린내 군부라고 합니다. 다 버려 구라요. 오오오 뽀찌 잠수할 뻔했네. 아 저기 밑에 있는데 저거 손에 물 묻히기 싫은데. 자 고를 때는 요 집게 스킬 있죠. 집게로 잡자마자 빼야 돼요. 이렇게 왜 아쉬워 보이죠. 안 쉽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군부 한 마리 더 보이시죠. 자 얘를 살짝 건드려 볼게요. 지금 건드렸죠. 자 그러면 얘가 위협을 느끼고 흡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떼볼게요. 우와 보세요. 이거 절대 안 떼져요. 힘 엄청 빡주고 있거든요. 자 요걸로 쳐볼게요. 오케이 됐다. 라상 리바레기야. 예스 버려. 자 군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개체수가 좀 많아야 먹을 수 있어서 최소 10마리나 잡겠습니다. 그래야 뭐 회무침 초무침 같은 거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저기 바로 또 붙어있네. 사벽 충내기야. 니 어디 구석에 쳐들어가 있노. 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맛있게도 생기네.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라삭 오케이 똥크랙이야. 자 다음 군부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야 군부야 어디 니네 오늘 등살 발라서 처먹어줄게. 추베름 추베름 발견했네 넌 뒤졌네.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와 개 크다 얘. 오케이 됐어. 흡착하기 전에 됐어. 자 한 마리 킵. 안 돼. 오 살렸다 살렸어. 리벌 못 살릴 줄 알았는데 살렸어. 미친 정신 나간 헌터팡 미친 내끼. 죄송해요 여러분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올려버려. 그렇지. 라사 두 마리 라사 세 마리 1타 3피 들어가라. 근처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바로 있구만.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손이 안 닿는다. 라사가 네 아빠 부르셨어요. 저 라온이에요. 은혜야 미안해. 라사 안돼 떨어지지 마. 안돼. 그렇지 공중 라사. 옛날에 먹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CR 요만한 거였거든요. 이거는 CR이 진짜 큽니다. 더블 킬 다다 킬.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군부를 론나 많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라 자 여러분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자 이제 큰 뱀고동 잡으러 가볼게. 요다다. 자 여러분 지금 큰 뱀고동을 잡으러 왔는데 어제 이 큰 뱀고동을 잡을 때 보니까 손으로는 도저히 안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한 게 있나 지금 트렁클. 어허 이거 쓰면 되겠구만. 로미로미 로미로 조져볼게요. 어제 그 포인트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큰 뱀고동인데 이걸 이 호미로 딸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야 안에가 비어있잖아. 자 여기도 캐볼게요. 파자 파자. 됐다. 아 이렇게 따는구나. 자 근데 안에 뭐가 차있긴 합니다. 모래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깨볼게요. 아 있다 있는 것 같아. 아 있네. 아우 미안해 죽여서. 자 요거를 이제 캐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없어졌어요. 리발 옆에 있는 거 캘게요. 야 이게 노가다네. 오케이 한 마리 땄습니다. 한 마리 들어가라. 일단 이 녀석도 최대한 많이 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딸 수 있을까. 아니 바로 바닥에 처박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따. 날아가잖아. 됐다. 오케이 한 마리 건졌어요. 여기 좀 다른 종류의 군부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타자하오. 자 아까 잡은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게 아까 다른 포인트 잡은 거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거는 피비린내 군부라고 하고 요거는 흑 루랄 군부라고 합니다. 들어가.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세요. 다 구라니까. 이거를 먹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고둥이라고 해서 저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따는 거 진짜 쉽지 않네. 일단 0점도 잘 맞아야 돼.
오케이. 아하, 노하우 알았어. 완전 뿌리 쪽을 그냥 개 조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딴 것 중에 제일 사시 멀쩡한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오케이, 감 잡았다. 방법을 방금 알았어요. 어떻게 하려냐면, 제가 보시면은 앞쪽에는 애들이 있지 않고 엉덩이 쪽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이렇게 깨는 거예요. 앞쪽을 깨다가 뒤쪽도 깨버리고 포기. 이런 시부를 싹 다 조져볼게요. 라삭라사. 자, 여러분, 개 노가다 해가지고 꽤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요 군부랑 요 큰 뱅고동이랑 가져가서 바로 추배를 때려보겠습니다. 뒤지러 가자. 내가 뒤지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대 화석 같은 녀석 두 종류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큰뱀 고둥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암모나이트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군부라는 녀석을 잡아왔는데, 약간 옛날에 사벽충 있죠, 그런 느낌으로 있지만 사벽충이 아니라 바다 해산물입니다. 자, 이 큰뱀 고둥과 군부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해하실 겁니다. 왜 생소해하냐, 수산시장에 팔지 않기 때문이죠. 군부는 제가 먹어봤는데, 큰뱀 고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자, 이 큰뱀 고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녀석은 원래 바닷속에서 여기에다가 점액질 같은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요런 거를 걸러서 먹고, 점액질은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소라게처럼 요런 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얘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돌에 엄청 세게 붙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화를 해왔길래 이렇게 흡착이 돼 있을까를 제가 찾아 봤는데 안 남았습니다. 전복 같은 거 아닐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복. 아, 나 안 할래 다시. 그래도 일단 얘기해 줄게. 전복은 자기 몸이 돌에 붙어 있잖아. 고등도 여러분 손으로 힝 하면 그냥 떼집니다. 자기 살이 그냥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 보면 여러분 김밥. 아니에요, 그냥. 집중. 김밥이죠? 집중. 여기 보면은 점액질 이런 게 없고 딱딱한 돌이에요. 얘네가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폐곽 속에 살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붙냐 이거야. 그냥 이렇게 자라는 애들 아닐까? 근데 얘네도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 추측으로는 돌 하나에 여러 마리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축축축축 번식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아닐까. 막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 정보가. 아, 냄새 난다. 냄새 나지 약간? 아니? 나는 마스크 써도 은혜야. 냄새 나던데. 너 냄새 원래 못 맡잖아. 뭔 소리야. 아니, 네 냄새는 나. 확실히 그 약간 너만의 그 향기? 은혜가 머리를 3일에 한 번쯤 감거든요. 긁적긁적. 너 근데 방어하는 기술이 늘었다. 긁적긁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날 당황시키는 거잖아. 어. 은혜가 3일 안 감으면은 비듬이 많이 막 떨어져. 비듬이 번식.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랑 말 안 할게요. 아, 예. 아예 안 할게요. 네, 은혜야. 갑자기 미안한데 간만에 좀 화장해서 그런데 너 김사랑 씨 조금 닮은 것 같아. 미친놈 아니야. 근데 보통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악플 달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뭐 닮았어? 연예인? 너 김우빈. 와, 우리 나라 가자. 김태희? 바로 쳐줘야지. 근데 뭐 진짜 나 닮은 연예인 누구 있어? 2AM 창민. 꽤 오래됐다. 님이 더 낫지. 네. 스발로마. 욕을 쳐 박는다. 근데 나 중학교 때 그 얘기 들었어. 레이 비. 누가? 어머니가? 아니, 내 네, 그때 썸녀가. 썸녀가?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나 비추면 나 죽고 싶. 그냥 그거 하려고 구라쳤네. 자, 여러분, 요 녀석은 군부라고 하는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주름 있죠? 폐각이 자세히 보시면은 8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생일새는 굉장히 사벽충 같이 생겼지만 소금빵. 대처해봐. 개인적으로 나는 순발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방금 소금빵 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바로 장발장 흉내냈어야지. 자, 이 군부는 마을 어민들이 옛날부터 뭘로 먹었냐면 살짝 데쳐가지고 폐각을 뜯은 다음에 회무침. 아, 저 너 왜 웃고 있네. 계속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아까 그 소금빵이 대처하려면 뭘 했어야 가장 재밌었을까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아무 멘트도 못 치겠어 지금. 거기서 소금빵을 먹었다고 했어야지. 야, 이 말로마. 자, 그래서 오늘 이 군부로 회무침을 만들어 먹을 거고, 큰뱀 고둥으로는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사실 너무 별거 없어. 그냥 냄비 두 개 나눠가지고 다 삶으면 돼. 오빠 맨날 별거 없다고 해서 별거 있잖아. 별게 있어 하나. 이 군부를 까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약간 노가다거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량이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까야 돼. 그게 조금 일이야. 그걸 근데 너가 도와주면은 정말 금방 끝나겠지? 그래서 소금빵을 처먹을 수 있겠지? 이건 소금빵이야? 아니. 그럼 뭔데? 황말똥.
됐다 됐어. 너도 지금 하나 졌으니까 오케이. 아 근데 상마의 똥은 좀 상마의 똥처럼 생겼다. 너 계속 우기기 들어간 거잖아. 상마에 물 안 먹었을 때 저는 너무 뒤에 이렇게 들어가죠. 좀 갈라졌어. 갈라졌어요? 이건 죄송한데 첨부 파일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내가 물을 받을 거거든. 너는 저 카메라를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조신하게 김사랑씨처럼. 김사랑씨처럼 하면 안 못하지. 그러면 조신하게 장발짤처럼. 알았어. 근데 호흡 줘야 돼 알지? 워터야 하면서 돌리면 안 돼. 돌리고 워터야 이렇게.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네가 해. 한번 해주라. 은둥이분들 좋아하시죠? 요새 은둥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은둥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좋아하셔. 자 간다. 하나 둘 셋. 다시 간다. 아 못하겠어. 하나 둘 셋. 나 안 할래. 롯나 재밌군. 알았어. 그러면 약간 새침. 너 논산 여자잖아. 논산 여자들 약간 딸기밭에서 은혜야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더. 어. 딱 이 호. 하나 둘 셋. 워터야.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은혜가 사실은 애교가 많아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애교 없어요. 욕밖에 안 해요. 욕도 안 해. 무슨 소리야. 하잖아 너. 야 말보 라이트 사와 스발로 마 이러면서 탁탁탁 마사지 때려주고. 근데 저한테는 엄청 애교 부리고 장모님한테 애교 부리고. 그래야 라온이 봐주시니까. 자 램비 쌍으로 팅. 그리고 바로 이 두 개 연속으로 해야 된다 너 은혜야. 하나는 오파이야 하나는 유파이야. 빨리 5만 볼 6만 볼. 어 뭐야 깜짝이야. 일로 와 동작만. 일로 와. 아빠가 분명 얘기했지. 촬영할 때는 짖지 말라고 분명 아빠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지지만 가바던 발견처. 이렇게 3년을 말했거든요. 하나도 안 뜨게 하는. 쟤 또가. 야. 저 똥꼬 보이면서 가는 거 봐라. 장마 진짜 하지 마. 카메라 끄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로. 군부 넣어주고. 자 암모나이트들도 싹 넣어줄게.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팔팔 한 20분 정도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톤 오프. 자 이제 요 두 녀석을 찬물에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군부 식었고 큰뱅고동 식었고. 군부가 보시면요 엄청 이렇게 쫄았지? 어 야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 잘 까질 것 같은데? 오! 이 위에 있죠? 요 부분이 다 내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길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식두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요 내장이랑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큰뱅고동 한 마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처음 까보는 거라 안에가 어떻게 생긴지조차 모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잡을 때 보니까 굉장히 딱딱해서 그냥 안 됩니다. 오한마. 자 여기 보면 없어. 이 녀석들이 보통 이 꼬리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깼습니다. 야 살 나왔다 은혜야. 오! 우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맞지? 약간 고둥에서 길게 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꼬리 쪽 보이시죠? 이쪽이 일반 고둥이랑 똑같이 내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딱 잘라내서 안 먹겠습니다. 보통 고둥은 꼬리까지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쪽을 많이 먹으면 럴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럴싸를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럴싸가 필요한 레끼가 하나 있어요. 건조한 똥을 사는 레끼가 있거든요. 이 레끼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는데 롱은 아주 건조해서 쫙쫙 갈라져 있어요. 아주 잔인한 레끼죠. 너 이따 이거 먹으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적출해 줄게요. 자 여러분 다 까버렸습니다. 얼핏 보면 제가 황소개구리 올챙이 손질했을 때 올챙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이즈도 일반 고둥보다 훨씬 크고 오른쪽 보시면은 요게 군부입니다. 자 그래서 요 큰뱅고둥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바로 찍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요건 바로 짜져주고 요 군부 같은 경우는 야채랑 초장이라 해서 버무려서 같이 먹어가지고 군부 회무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릇 오시고 야채 이야 초장 이야 군부 이야 버큐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뱀 고둥과 군부 회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라오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라콩 라오니 일어났죠 라오니. 옛날에는 이런 나의 애기랑 놀아주는 이런 모습이 현타가 좀 왔거든요. 애기랑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생기니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 근데 밖에서 다른 아빠들이 냐냐냐냐냐 이런 거 보잖아. 뭔가 쑥스러워 다시. 왜? 창피해 뭔가. 이렇게 내가 안 놀아줘 봤으니까. 아빠 싫어한다. 아, 싫어한대. 라온이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직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관에 쿠쿠다스 하나 빨면서. 안돼 당뇨 걸려. 자 그럼 바로 먹어볼 건데 군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랑 군부 한 3개 정도 딱 싸가지고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대략 한 5년 전에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봐서 지금 이게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라온아 괜찮아? 이거 보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출발! 아 무서워. 초장 맛인데 뭔가 전복 식감이에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너 이거 하나 먹어봐. 군부 싫어. 너가 다 먹은 건 안 먹어.
너네가 엄마 먹는데 봐봐. 넌 상추 싸먹고 왜 나는 너가 먼저 이번에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봐. 철철. 괜찮아. 왜? 비린 거 같아. 넌 하나도 안 비린데? 제가 더 예민하거든요, 비린 거에서. 저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초베르? 안 비린데 나는? 진짜 그냥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어떤 쫄깃하냐면 LA 갈비, 갈비대에 붙어있는 막 있지? 딱 그 느낌이에요. 하나도 먹어볼래? 싫어. 은혜는 처음 먹어본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딱 생기면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처음에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냐면, 은혜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정중한 척 이렇게 다가가서 은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 막 빌어가지고 네가 생긴 거야 라고 나 이거 알겠어? 너도 나중에 나쁜 척을 하되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진짜 잘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 너 얼굴 딱 객관적으로 지금 보잖아. 라온이는 괜찮지. 근데 코가 좀 낮아가지고 제가 200만원 빼놨어요 성형수술비. 그거 하면 너 잘생겨졌어. 다 꽂힐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작은 전복의 맛입니다.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큰뱀고동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솔직히 저도 좀 겁나거든요. 자 이 작은 거 소장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생각보다 비리지 않은데요? 일반 고등보다 안 비려요. 근데 너 한번 먹어봐요. 너 좋아하겠다. 맛있어? 무슨 맛이야? 골뱅이? 아, 골뱅이. 근데 골뱅이에서 덜 익힌 거. 덜 익었나 보다. 아 뭔가 탱탱하지 않아? 불 같은 식감? 어 맞아 약간 미끌미끌해.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은혜야. 진짜 나 용기 냈다 이거 진짜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거 맛있는데요? 저 고등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고등의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아예 안 나고 진짜 소라 아니면 고등 맛 딱 그 맛이 납니다. 은혜야 이거 큰 거 먹어봐. 촉촉. 야 이거 맛있다 은혜야? 큰 거? 맛있지? 무슨 맛이야? 콧물 맛. 되게 익사이팅하다 너의 그 말이. 라온이면 없었으면 넌 바로 멍들었어. 비린 맛이 하나도 없지.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이 끈뱅고동이란 거 자체가 진짜 널리고 널려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먹잖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쟤는 식재료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자 마지막으로 요거 그냥 먹어볼게요. 근데 이런 해산물을 그냥 못 먹어요. 전 무조건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진짜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고등 중에 고등 중에 고등 중에 1등이다.